안녕하세요. 내과 박 원장에서 박 원장 역을 맡은 이서진. 차무림 역의 라미란. 차명 역을 맡은 차청아. 차주은 역의 서범준입니다. 아, 20초 안에 되겠지. 오, 이거 어떻게. 그림 너무 못 그리는데? 나도 진짜 그림 못 그려. 그림 진짜 최악이거든요. 뭐요? 어떻게. 아니, 진짜 그림 못 그리신다. 오. 어? 왜 웃어? 슬픈 도시. 슬픈 도시 여자들. 딱 보면 알잖아. 야, 슬픈 도시 여자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재밌기 때문입니다. 워낙 또 이슈인 드라마기도 하고 해서 소리 당길 때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똑같은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면 재미가 없으니까.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. 내 거 빼고 이것만 써. 한명 선배님? 네 명 아니야? 세 명 세. 안 봤어? 그러니까 네 명이면 더 좋지 않을까. 다음에 제가 합류하도록 할게요. 좋다 좋다. 제가 이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정말 이 작품을 보면 말빨, 술빨 이런 것들이 아주 살아있는 팔딱팔딱 뛰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이에요. 심심할 때 그리고 뭔가 답답할 때 그때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저 라미란이 추천하는 저 이서진의 티빙 초이스 술꾼 도시 여자들입니다. 지금 티빙에서 스트리밍하세요. 저건 뭐야? 고래야? 고래? 고래 아니야? 고래? 저 그 샌들 검정 고무신. 어 맞아요! 검정 고무신 당드랑당드랑.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 많아. 아니 그걸 몰라요? 진짜 궁금하네. 어? 아 선배님 한번 봐보세요. 선배님 시대 때 얘기예요.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. 왜냐면 저 어제도 봤거든요. 옛날 만화 뭐 한이 중간에 틀어놓는 거 좋아하는데 검정 고무신도 이렇게 틀어놓으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 옛날에는 저런 지금하고 완전 다른 생각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옛날에는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?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되게 따뜻하고 뭔가 귀여워요. 수리해주고 있어. 아 이렇게 그리면 될 것을. 난 너무 나이... 오! 뭔가 따뜻하고 뭐 귀엽기도 하고 막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. 아 알겠다! 야 글씨를 써놨잖아! 마녀 식당 컴 써놨어요. 마녀 모자인데 이거? 식당 창문인 줄 알았지. 저 서범준이 추천하는 티빙 콘텐츠는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입니다. 소원을 빌면 그거에 대한 음식을 주면 대가를 받아야 돼요. 약간 감동도 있고 슬픔도 사연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재미있더라고요. 어이구 잘해 또! 저 이서진이 추천하는 티빙 콘텐츠는 술꾼 도시 여자들입니다. 라미란의 티빙 초이스 술꾼 도시 여자들. 서범준의 티빙 초이스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로. 깜장구 혹시 그럼 티빙에서 티빙에서 투트리닝 하세요. 고고고.